파리가 가장 조용한 일요일 아침. 오늘은 벼룩시장 중에서도 가장 파리스럽다는 방부 벼룩시장을 가볼 거예요. 벼룩시장에서는 현금만 받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야 합니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꼭 쓸 만큼만 뽑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방부시장을 함께 구경해 볼까요? Très sympa. Le bleu qui est très joli parce que là, si ça devait arriver, non, après. 100 ou 30 ans après. Ah. 제가 인테리어나 꽃과 관련된 책을 모으는데요. 벼룩시장에서 우연히 꽃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망설이지 않고 샀습니다.
정말 한눈에 반해버린 커피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Excusez-moi, madame. Ça vaut combien celle-ci? Celle-là. C'est 40 euros. Tout ça? C'est un modèle de Limoges cassé, c'est Napoléon, c'est Empire quoi. C'est très joli la couleur aussi.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서 가격을 깎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 모든 걸 40유로에 산 거면 잘 산 거겠죠? 방부시장의 마스코트인 피아노 할아버지의 연주를 들으며 방부시장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숨은 보석들이 가득한 방부벼룩시장 이야기였습니다.